본인 교육하는 거 유튜브 영상을 좀 찍을 건데 괜찮아요? 목소리 나와도? 네네. 네. 유튜브 같은 거 좀 많이 봤어요? 공부 좀 했어요, 일종? 네, 조금 봤어요. 조금 봤어요? 네. 우선은 차에 타면 의자를 맞춰야 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네네. 레버가 있어요. 이 레버. 거기는 없어요. 이 레버를 살짝 올려서 움직이면 안 움직여요. 완전히 올리고, 이거 핸들을 잡고, 앞뒤로 당겨주시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이시고. 그 다음에 이 의자는 얼만큼 조정하냐면은, 페달 기준으로 이제 의자를 맞춰야 되는데, 자, 왼쪽에 있는 페달이 클러치 페달이에요. 요게 이제 브레이크 페달, 엑셀. 브레이크 엑셀은 오른발 쓰는 거고요. 네. 왼발로 클러치 씁니다. 그래서 요 클러치를 밟았을 때 내 발이 요만큼만 들어도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요만큼, 클러치 페달이 요 정도 돼요. 발 밟아서 요만큼 들었을 때 내 다리가 버틸 수 있을 정도. 이렇게 해서 좀 오래 버텨야 될 때도 있어요. 그때 쓸 때 네.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의자 조절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등받이, 여기 뭐 그쪽에도 있어요, 등받이는.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조절하실 건데, 핸들을 내가 12시를 잡았을 때, 약간 구부 정도. 이거 꽉 이렇게 잡지 마시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해가지고 탁 얹었을 때, 약간 구부질 정도로 잡아주시면 되고. 자, 우리가 핸들은 왼쪽에 9시 잡고요, 오른쪽은 3시 잡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10시하고 10분 잡아도 되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에어백이 있는 차들은 에어백이 터지면 손을 때릴까봐 여기 잡지 말라고 하는데, 교본에서는. 뭐 지금은 장례 기능이니까 이렇게 잡아, 에어백 다 빼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도 됩니다. 이렇게 잡아도 되고, 이렇게 잡아도 돼요. 편하게. 10시 10분 또는 9시 15분 잡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손가락 넣지 말고, 손가락을 넣어서 꽉 잡아야 될 때는 울퉁불퉁한 도로 갈 때, 가볍게. 혹시 뭐 운동하세요? 네네. 뭐 무슨 데? 태권도? 태권도도 우리가 몸에 좀 힘 빼고 하잖아요, 그죠? 네. 발차기 할 때는, 그죠? 네. 그래서 가볍게 핸들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사실은. 자, 방금 이제 시동을 걸었는데, 여기 이제 RPM이에요. 여기 지금 관을 올라갔죠? 네. 꺼볼게요. 내려가죠? 다시. 올라가죠? 여기 시동이 걸린 거예요. 요거는 내연기관차인데, 여기 지금 엔진 시동이 걸려서 모터가 돌고 있는 거예요. 모터가 돌고 있고, 지금 왼쪽에 밟은 게 클러치라 그랬죠? 네. 클러치 페달. 다른 말로 동력 전달 장치라 그래요. 동력을 연결하고 끊어주는 장치예요. 자, 내가 클러치를 탁 밟으면은 요 클러치 페달이 엔진 쪽하고 물려있던 게 이렇게 떨어져요. 자, 다시 떼면 붙어요. 다시 밟으면 떨어져요. 떼면 붙어요. 붙으면 이제 동력을 붙일 수 있는데, 지금 붙었는데 얘는 돌아가면서 시동이 안 꺼져. 왜냐면 클러치 판이 되게 얇은 쇠판이거든요. 그래서 무겁지가 않아요. 그래서 엔진 돌아가는데 갖다가 탁 붙여도, 이게 시동이 꺼지거나 이러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부하측. 우리 차를 움직이기 위해서 부하측. 차는 무겁잖아요. 얘를 붙여줄 때가 시동이 잘 꺼져요. 자, 예를 들어서, 자, 클러치를 밟으면 얘를 떨군 거죠. 그럼 얘를 이제 기어를 넣을 수가 있어요. 이걸 기어라고 합니다. 기어는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 후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3단과 4단 사이에 있어요. 이걸 N, 중립이라 해요, 뉴트럴. 그래서 요거를 다 클러치를 밟고 옆으로 수평으로 해서 밀면 1단, 요걸 왼쪽으로 힘을 주고 당기면 2단, 그 다음 한번 뺐다가 밀면 3단, 그 다음 빼면 4단. 그래서 1, 2, 2를 넣을 때는 여기 뺐다가 이렇게 넣지 마시고 1, 2, 그냥 여기 길게 쭉 연결되어 있으니까, 3 넣을 때는 여기서 그냥 이렇게 넣으면 1단 들어가니까 한번 뺐다가 밀면 3단, 다시 뺐다가 꺾어서 2단, 1, 2, 3. 알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기어를 자 1을 넣었어요. 넣은 상태는 여기 부하측에 연결이 된 거예요. 하지만 내가 클러치를 뺐으니까 판이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차가 안 가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아무리 우리가 엑셀을 밟아도 차가 안 가요. 엑셀이 이제 가속 페달이거든요. 안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클러치는 동력 전달 장치를 했죠. 동력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축구 선수가 축구공을 딱 차는 순간 동력이 연결됐죠. 근데 축구선수의 발에서 공이 떴어요. 떨었어요. 떨었으면 축구공은 굴러가지만 쭉쭉 굴러가다가 중력과 의해서 마찰에서 멈춰요. 그죠? 왜냐면 더 이상 동력이 연결 안 됐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브레이크를 떼고, 자, 클러치를 들어볼 거예요. 들어볼 건데, 차가 아까 무겁다 해서 가볍다 했어요. 무겁다 했죠. 그러니까 무거운데 차를 여기 클러치 배를 들어서 탁 붙이면 시동이 잘못하면 꺼져요. 이런 식으로. 왜 차가 무겁댔으니까. 왜 엔진은 모터니까. 차는 무거운 거를 갑자기 모터 돌고 있는데 무거운 돌덩어리를 탁 넣으면 엔진 박살 나거든요. 그지? 그러니까 부드럽게 톱니바퀴를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시면 제가 뒤로 가볼게요. 자, 브레이크 떼고요. 자, 천천히 붙여줘.
예. 요만큼만 든 거예요. 다시 밟았어요. 동력 끊어. 그러면 쿨러 가다 멈추죠. 그죠? 중립과 마찰 해서 다시 떼볼게요. 다 떼는 게 아니에요. 천천히 붙이려고. 다시 밟고. 다시 떼볼게요. 이해됐어? 그래서 클러치의 기능 첫 번째는 아까 시동 걸기. 두 번째는 동력을 연결하고 끊어주니까 속도 조절이 되죠. 미세한 속도 조절.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멈추고 싶다. 자, 멈출 때는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거예요. 자, 동력을 끊어서. 끊었죠? 흘러가죠? 그래서 내가 멈추고 싶으면 브레이크. 다시 동력을 연결해주고, 다시 끊어주고, 브레이크. 동력을 연결해주고, 동력 끊어주고, 브레이크. 왜냐하면 브레이크만 밟아버리면 시동 꺼지니까. 그래서 클러치 세 번째 기능은 시동 꺼지는 걸 방지해주는 거예요. 브레이크만 밟으면 시동 꺼져요. 그래서 30km 이하에서는, 30km 이하에서는 마음껏 클러치를 밟아도 되는 거예요. 아셨죠? 동력 끌어서 가는 걸 관성주행 또는 탈륵주행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반클러치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평지는 아무런, 발을 아무것도 안 밟아도 차가 움직이질 않아요. 그죠? 하지만 내리막에서는 앞으로 내려갈 거고, 오르막에서는 뒤로 밀릴 거예요. 자, 지금, 자, 출발합니다. 이렇게. 오르막에 한번 멈춰볼게요. 자, 이제 동력이 다 붙었어요. 이거는. 네, 자, 클러치를 밟고 멈춰볼게요. 여기서는 우리가 브레이크를 먼저 떼버리면, 당연히 뒤로 밀려요, 이렇게. 그죠? 축구공 올려놓으면 뒤로 밀리잖아요. 네. 그럼 축구공 올라갈 수 있게끔 탁 쳐줘야 돼, 그죠? 쳐줘야 되는데, 요때 이제 반클러치를 할 거예요. 클러치를 반만 떼서 반만, 반클러치가 아니라, 동력을 10을 주고, 90%를 끊으면 반클러치. 동력을 15 주고, 85%를 끊어도 반클러치. 동력을 20을 주고, 우리 발차기도 힘조절 하잖아요, 그죠? 격팔, 속장 조팔 때. 똑같은. 그게 이제 반클러치인데, 자, 브레이크를 먼저 떼는 게 아니라 반클러치를 먼저 할 거예요. 왜? 올라갈 힘이 있어요. 있어야 되니까. 왜냐면 브레이크 먼저 떼면 지금 뒤로 밀리니까. 자, 뒤로 당기는 힘이 20을 작용해요. 그러면 올라가려면 얼마 이상의 힘이 필요하죠? 20 이상이 필요하겠죠. 21도 되고, 22도 되고. 자, 그래서 21만큼을 줄 건데, 자, 요 바늘이 보면 RPM이에요. 차가 아까 무겁다 그랬죠. 네. 내가 클러치를 동력을 조금씩 주면, 자, 동력을 주면 이제 RPM이 올라가면서 차가 굴러가야 되는데, 내가 브레이크를 밟고 있죠. 순간적으로 RPM이 떨어지는 거야. 아, 그럼 이제 동력이 붙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계속 뜨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요 바늘이 지금 보세요. 800 정도 하는데, 자, 떼볼게요. 천천히. 바늘 내려가는 잘 보세요. 조금씩. 내려가, 이렇게. 어, 네. 이제 브레이크 떼볼게요. 클러치 안 뗐어요. 올라가는 거예요. 오.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요 바늘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동력 끊으니까 바늘이 다시 올라가지 위로. 자, 듭니다. 천천히. 내려가는 거 보여요? 차도 좀 약간 달라고 힘이 느껴지죠? 네. 그죠? 이 상태에서 브레이크 뗍니다. 올라가야죠? 이제 천천히 듭니다. 동력을 완전히 제대로 연결시켰을 때는 나도 지각해요. 요걸 크리프 현상이라고 해요. 요거는 1단도 되고 2단도 돼요. 자, 2단 더 볼게요. 제가 2단. 반지 속도만 빨라져요. 자, 속도 빨라지죠. 오, 예. 하지만 아무것도 안 밟고도 가죠. 이게 크리프 현상. 다시 3단 넣어볼게요. 자, 빨라지죠. 오, 예. 예. 근데 아무것도 안 밟아도 가죠. 오, 이게 더 기어가 틀려서 그래요. 예. 우리 태권도 하시는 분들도 키바도 틀리잖아요. 발의 길이가 다 틀리듯이. 톱니바퀴 기어가 틀린 거야.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아, 클러치가 어떤 역할인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브레이크는 그냥 차를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이제 엑셀, 우리 가속 페달, 여기 가속, 붕, 붕. 바늘 올라가죠? 네. RPM 올라가죠? 속도가 안 붙는 이유는 기어를 안 넣기 때문에. 톱니바퀴가 물려야 돼요. 자전거 탈 줄 알죠? 네. 자전거 페달 돌리는데 체인에 안 걸려있으면 아무리 자전거 페달 돌려도 네. 자전거 안 가요, 그죠? 네. 그래서 클러치를 자전거로 따지면 체인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브레이크, 페달, 가속 페달, 클러치, 체인. 자, 그래서 여기서 넣고 내가 엑셀을 밟아볼 거예요, 이제. 동력 연결했죠? 네. 속도 올라가죠? 엔솔이 올라가면서.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2000 정도 되면 기어 변속을 해요. 왜? 이거 아무리 밟아봐도 속도가 안 붙거든. 그럼 오토매틱도 자동으로 2000 되면 기어 변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수동이잖아. 기어 변속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우리 넣어야 되는 거야. 뭘 밟고? 클러치를 밟고 기어 변속. 그리고 클러치를 밟을 때는 천천히 밟는 게 아니라 꽉 밟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클러치 밟을 때는 꽉. 네. 다시 클러치 떼볼게요. 뗄 때는, 자, 동력이 지금 있어요. 그죠? 굴러가죠? 이걸 동력이라고 그래. 움직이는 힘. 클러치 때도 문제가 없어요. 자, 꽉 밟고 때도 문제 없어요. 하지만 동력이 없을 때는 빡 태면 돼요? 안 돼요? 자, 동력이 없애볼게요. 제가 브레이크 안 밟았어요. 관성으로 속도가 늦어졌어요. 그죠? 자, 낮아졌어요. 그럼 동력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상태에서 클러치 뗄 때는 동력을 천천히 부셔야 된다 그랬죠? 확 들면 꺼져버리는 거야. 네. 그래서, 아, 동력이 없을 때는 클러치 빨리 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동력이 있을 때는 자 동력 다시 한번 줘볼게요. 자 동력이 줬어요 이렇게 그죠? 자, 동력 붙었어요 그죠? 네. 이때 클러치 빨리 떼도 상관없어요. 자 다시 발바닥 떼볼게요. 문제 없죠? 문제 없죠? 안 꺼지죠? 동력이 붙으면 이해됐어요? 아 동력이 있으면 쓰면 안 꺼지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아 클러치를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아 차를 움직이는 거는 클러치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반클러치를 했는데 반클러치를 제대로 못했어. 자 아까 우리가 반클러치를 한다고 했는데 조금 들었어요. 어 이제 이게 반클러치인가 하고 들었는데 아까 내가 올라가는 힘이 20 이상 필요하다 그랬죠. 나는 반클러치 18밖에 안 한 거야. 그럼 당연히 차가 뒤로 밀려요. 앞으로 가요. 뒤로 밀리겠죠. 이때 팍 들으면 꺼지는 거야. 이때 또 브레이크 밟고 또 들으면 꺼지는 거야. 어떻게? 클러치만 조금 더 들어주면 돼요. 봐봐요. 아, 내가 브레이크 떼볼게. 뒤로 밀릴 거예요. 자, 밀리죠? 이때 클러치만 처치 들어주면 올라가. 다 안 들었어요. 다시. 자, 자, 밀리다가 올라가죠. 이만큼만 된 거예요. 다시 밟아볼게요. 이렇게. 밀리죠? 다시. 그죠? 그러니까 브레이크는 의미가 없는 거야. 오히려 브레이크 밟고 떼버리면 꺼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반클러치 정확히 하면 상관없는데, 반클러치를 내가 정확히 못한 거야. 그러니까 20 이상이 필요한데 18밖에 못했어. 그럼 뒤로 밀리더라도 놀랄 게 아니라 브레이크를 밟을 게 아니라 클러치를 어떻게 하다? 조금만 더 들어주면 돼요. 다시 반클러치 했어요 지금. 근데 여기 바늘이 안 올라갔어요 제대로. 그죠? 자, 안 내려갔어. 제대로 안 내려갔죠. 그럼 제대로 안 내, 반클러치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자 브레이크를 뗍니다. 어 밀리네. 자, 들었어. 뭔가 탁 들었어요. 2mm만 든 거예요. 받은 게 아니라 나 2mm만 들었어요. 그럼 기다려주면 밀리다가 올라갑니다. 이게 클러치. 이해되셨나? 이제 다 붙었어, 동력이. 동력이 다 붙었으면 떼도 상관없는 거예요. 동력이 안 붙은 상태에서 떼면 수동이 어떻게 된다? 거짓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